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 보니까 스타가 됐네요. 그 주인공을 팝업뉴스에서 만나보시죠. 비욘세가 빙의했다. 코트에 강림한 여신이다. 메건 폭스 닮은 꼴이다. 5일에 열린 여자 농구 올스타전에서 비욘세의 싱글 레이디에 맞춰 멋진 댄스를 보여줬던 우리은행의 포워드 김소니아가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점령했습니다. 멋진 댄스보다 더 멋진 경기를 기대합니다. 3만여 팬이 참여한 프로배구 올스타전의 투표 결과는 남자 1위 월드리베로 현대캐피탈 여오현, 여자 1위 얼짱센터 현대건설 양효진. 두 선수를 포함해서 좀 많지만 모두 48명의 별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배구 올스타전은 오는 19일에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프로야구 해태의 연습생으로 출발해서 마이너리그와 LG, 롯데, 기아를 거치는 동안 메이저리거의 꿈을 놓지 않았던 올해 42의 포우나 최양남이 고향 원더스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전의 팀과 함께 기적을 연출하길 기대합니다. 텍사스의 추신수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를 맡았습니다. 평창에 앞서서 소치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응원 부탁합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고요. 그 자리에서 응원은 못 해드리지만 멀리서나마 예, 좋은 성적 내기를 정말 바라고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악동 데니스 로드먼이 오는 8일에 말로는 평양 친선 농구, 사실은 김정은 생일 축하 농구를 위해서 전직 NBA 선수 6명과 함께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돈 때문입니까? 그럼 유명세를 원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오늘 팝업 뉴스 끝!